성한의 노래, 절규의 노래. 말치산 사람들이 즐겨 불렀다는 이유로, 여순 사건을 떠올린다는 이유로 금지당한 서글픈 곡조. 딴 거 없어. 딴 거 몰라. 그냥 좋은 세상 한번 맹글어 보자는 거였는데.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일어나지 못한 채에 병든 장미는 시들어지고 잘 있거라 산동아, 사느랑 소나는 간다. 나는 아니요, 나는 못 가요. 이대로 원통해서 못 가. 19살 처녀가 오빠를 대신해 죽었다는 산동애가 오랜 세월 어둠 속에 봉인됐으나 새로 밝아오는 새벽처럼, 그 여명의 빛으로 다시 이어가는 생명처럼, 서러운 노래는 질기고도 질기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다. 여수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6부작, 여순 사건 70주년 특별기획, 9일간의 기록, 제5부 서름의 넋두리, 그 아픔의 곡조. 군경에 의해 탈환된 보성 벌교 지역에서는 토벌대의 가혹한 협력자 색출이 시작됐다. 증언에 따르면 웅치지서 뒤 솔밭, 보성 서초등학교 옆 논, 보성읍 대아리 버드재, 보성읍 원봉리 청룡마을 부근 골짜기, 벌교읍 소화다리, 노동면 명봉리 야산, 등량면 지서 인근 배나무 과수원 등지에서 잔인한 보복학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벌교 주민 안택조 씨의 목격담이다. 소화대리 난간에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사람이 그 시체가 포성줄로 묶어 갖고 있는 그 시체들이 늘비했어요. 한 10여 구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물속에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이 그대로 산송장이 그대로. 그 가을이기 때문에 얼른 부패가 안 되잖아요. 여름이 아니라서. 그런 것을 목격을 했었죠 그때 당시. 그 창고 앞에가 좀 높은데 이렇게 턱이 있는데 거기다가 쫙 열대명을 눕혀놨어. 근데 전부 가마에 덮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무서워서 이제 이제 꺼내 이제 제껴보는데 가마를 그 목포 군인들이 지급되는 목포 그걸로 전부 상하 옷을 만들어서 추우니까. 그런데 이게 남녀를 구별을 못해. 전부 옷이 다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단지 이제 보는 것은 얼굴이 약간 좀 가리음하고 예쁘다 하면 아 여자. 머리는 거의 비슷하게 딸려온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벌교 남국민학교는 그간 버러지 같은 좌익을 깨끗하게 처단한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다. 너 나와. 여기서 좌익한 사람들 전부 잡아내. 못 잡으면 네가 죽는다. 저기 그것밖에 안 돼? 하, 어이 거기 둘 앞으로 나와. 우리 말이요. 아 너희 둘은 진실을 볼 때까지 서로 싸다구를 갈긴다. 실시. 아, 또 동네 사람끼리 아는 사람이 어찌? 그래? 그럼 생각이 날 때까지 나한테 맞아 볼 거야?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럼 동상 나부터 할게. 어이 맞고만 있는 거야? 너도 때려야지. 형님 죄송합니다. 이러다 날 세겠구만. 어? 동생 미안하시. 나 자네가 진짜로 치는 거요? 와,
장난이 아니네. 그래, 한번 해보세나. 아, 형님, 이번엔 내 차례여해. 새끼가 진짜로 이게 진짜로 뭐야. 그 당시 지금 남초등학교죠. 수백 명 이렇게 앉혀 놔두고, 근데 어떤 사람 이 중에 말하자면 그 자유계 운동한 사람 있냐? 그러면 저 뒤에서 그냥 손가락만 대면 그냥 딱 데려다가 어디 가서 죽인지는 몰라. 데리고 와서 그냥 빵, 빵이 그랬어. 근데 그때 사람 제일 더 많이 죽었어. 처음에는 이렇게 앞뒤로 나란히 이렇게 세워요. 그래갖고 불어라 그래갖고 이제 빵을 치라 그래요. 그럼 처음에는 그 같은 동네 사람들 얼마나 세게 살짝 이렇게 진두고, 저짝도 살짝 짓으면 이제 그 청년단이나 경찰들이 이제 와서 이 새끼가 걷다 그래 치냐고 그냥 주먹으로 내 씨라고 붙여. 귀싸다리 씨라보면 아프거든. 이렇게 쌀쌀하면 또 맞을까 싶게 또 저쪽으로 내 씨라보면 저 맞은 놈도 이 새끼 하고 또 일 안 가면 또 씨라들고. 그래도 특별한 누가 불고 그런 것이 없어요. 뭐 근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심심하면 한 서너 차례나 그런 것을 봤지. 벌교 주민 김동섭 씨의 증언이다. 진압 이후 이처럼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상실한 토벌군의 모습은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토벌군 학살의 대상은 거의 대다수 민간인이었다. 봉기에 가담했던 14연대 병사들은 일부만이 주력 세력을 따라갔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져 몸을 숨기거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상님은 고향 내려가면 못 올라요. 형님 동네랑 우리 동네랑 가까운 게 가서도 한끈에 만납시다. 나 하나 보고 사는 식구가 몇인데 고기도 잡고 농사도 짓고 해야지. 바쁜데 뭘 거기 가서도 널 보란 말이냐? 아따, 공부도 설찬하신 양반이 뱃일 반일 같은 구준일을 다 한다요. 뱃일 반일 하는 사람이 따로 난다더냐. 그렇게 따지다 이사단이다. 하기사, 배운 양반들이 거진 좌익을 합디다. 나야 통 까망눈이라 뭐가 뭔지 시방도 잘 모르지만 형님 말씀 들으면 척하면 삼척이고 쿵하면 호박 떨어진 소리로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 너는 고향에 가서 뭘 할 생각이냐? 나야 어머니 아버지 일찍 여의고 호를 단신의 천에 고하나 마찬가지라 식구정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고향 가면 장가부터 들어야 쓰겠어요. 형님이 식구 말씀하실 때 저는 그 소리가 영 듣기 좋습니다. 잠깐, 여기서부터는 진작 노릇하지 말고 저기 산 쪽으로 올라가자. 아, 그러면 삥 너 돌아가야 쓴디요. 조용. 저기 저 토벌군이다. 여기 뭐야? 반란군이다. 쏴라. 아! 아이고 배영님, 아이고 형님, 좀만 더 내려가면 고향인데. 아유, 집에 두고 온 식구들은 어쩌라고요? 혹간에 나중에 물어보면 나는 뭔 말을 안다요. 형님이 뭐 땜시 죽었냐 그러면 나는 뭐라 해야 쓸 것이오 형님. 그것 조금 갈쳐 죽어가시오 형님. 야, 반란군 하나 더 있다. 죽여! 부용산 산허리에 잔디만 벌교는 빨치산 활동이 활발했던 곳이다. 여순 사건 당시 좌익 세력이 강한 만큼 군경, 우익에 의한 좌익 학살도 심했다. 좌익을 하거나 좌익을 돕거나 산으로 올라간 청년들은 훗날 고향의 노래인 부용산을 부르고 또 불렀다. 부용산을 작사한 고 박기동 선생은 생전에 고향 벌교를 방문해 애달픈 심경을 이렇게 전했다. 인생은 무상,
더듬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 것도 꼭 내 처지를 내가 어느새 내가 표현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여기 엎드려가지고 한 30분 울었어요. 혼자. 24살 꽃다운 나이에 폐결핵으로 요절한 누이의 죽음을 부용산에 묻고 돌아와 비통한 심정으로 써내려간 한 편의 시. 박기동의 시에 안성현이 곡을 붙인 부용산. 하나, 빨치산들이 즐겨 불렀다는 이유로 금지당한 서름의 노래다. 여순 사건이란 비극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엄청난 피해 학살이 자행됐던 그곳 벌교. 그곳에서 부른 부용사는 더욱 구슬프게 들린다.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는 가고 말았구나. 피어나지 못한 채 병든 장인은 시들어지고. 25일 국무회의에서 여수 순천 지역의 계엄령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미연방지책으로 여수와 순천 폭동지구의 적절한 사후 처리를 위해 내린 계엄령이란 담화를 발표했다. 결국 무력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군을 통한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 사용은 민간인에 대한 즉결 처형과 군사 재판으로 구체화됐다. 당시 군경은 포고를 통해 14연대 군인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침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처형하거나 수감하거나 군사 재판에 회부했다. 반란군에게 호박잎 하나라도 건네준 사람은 모두 대상이 됐다. 25일 1시 보안사 앞 광장에서는 여명원 정기덕의 인민장이 진행되고 있었다. 정기덕은 여수인민대회에서 연사로 참여한 여명위원 정기순의 동생으로 이틀 전 여수읍내를 은밀히 정찰하던 진압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동생의 죽음을 확인한 언니 정기덕은 눈물마저도 말라버린 듯 처연한 탄식을 내뱉는다.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갖다 내편한데 그냥 얼굴이고 뭐이고 피투성이가 돼서 한나도 알아볼 수도 없고, 진압군들이 둘이서 딱 붙들면서 뭐라고 말을 물어보더래요. 울더만 몇 마디 물어보더만 뒤로 돌려 세워놓고 둘이서 총을 한 방씩 여기다가 딱 쏴갖고 그냥 쓰러져서 죽었군더라. 아이고, 기대기 니는 죽었고 세계는 살았구나. 그러고 이제 나가 뺏어서 차고 우리 집으로 가갖고 이제 나이가 스무 살이나 되니까 이제 시집갈 옷이라도 입에 보낸다고 이제 옷을 입히는데 본게 이제 여기 뒤에 방등이 여기다가 딱 여기 두 그냥 쐈더만 둘이 한 방씩 쏘더래. 오전에 공을 탈환하고 벌교를 진압한 토벌군은 3차 여수 탈환 작전을 재개하고 역량을 총집중시켰다. 여수가 쉽사리 탈환되지 않자 이승만 정권의 위기 대처 능력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미군은 수립된 지 2개월밖에 안 된 이승만 정부가 14연대 봉기를 잘 진압할 수 있을까 의심했다. 이제 여수 탈환 작전은 지리산 방면으로 퇴각하는 봉기군 추격보다 더 시급한 문제로 등장했다. 결국 진압군은 광양 쪽에 입산을 막으러 갔던 병력까지 불러들여 주요 전투력을 여수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미 임시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은 불러대령을 여수에 파견, 진압작전의 책임을 부여했다. 기자로 활동한 반충남 씨의 얘기다. 26일 날 들어올 때 5개 연대를 동원했습니다. 하여튼 연대 전부를 동원을 했던지 그중에서 1개 대대만 했던지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삼팔선에 있는 부대를 빼놓고 전부 긁어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해군이 기함이 충무함이었는데 충무함 이하 소위 전 그 군함이라는 거 일곱 척 있었더만 지금 그 일곱 척 전부를 지켜지겠어요.
병력을 집중해 여수를 공략한다는 작전이 세워지는 동안 여수에 있던 봉기군은 포위망이 무너진 틈을 타 섬진강을 거쳐 지리산으로 잠입했다. 여수에는 인민위원회가 지휘하는 300여 명의 시민부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고 그 결과 여수시가지 전투는 반란 진압작전에서 봉기 시민 소탕전으로 변했다. 하지만 하우스만과 백선엽은 시급히 여수를 점령해야 한다는 임시 고문단의 입장에 반대했다. 백대령, 여수에 이렇게 병력을 집중하면 곤란한데. 여수 찾으려다가 백운산 지리산을 뺏기는 건 시간 문제라고. 반란군이 산으로 들어가서 게릴라가 되는 게 더 꼴찌지. 그러나 로버츠 준장은 이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시바삐 여수를 탈환하길 원했다. 토벌군은 25일 육해 양면을 통한 작전을 다시 시작했다. 김종원은 본부로부터의 지시를 무시하고 다시 상륙작전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실패했다. 하지만 육지에서의 공격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 토벌군은 여수 초입인 미평을 쉽게 통과했다. 김지회가 지휘하는 주력부대는 이미 백운산과 지리산으로 들어간 후였다. 26일 정오가 지나자 토벌부대는 여수에 최종 공세를 펼쳤다. LSD 박격포 사격을 지원받은 12연대 2개 대대, 순천에 있던 4연대 일부 병력, 3연대 1개 대대와 2연대 일부 병력, LSD에 승선 중이던 5연대 1개 대대, 장갑차, 경찰 지원부대가 여수로 진격했고 항공기와 해군 경비정이 여수반도를 포위한 채 공중과 해상에서 진압작전을 도왔다. 그야말로 여수 초토화작전을 개시한 것이다. 26일 오후 3시경 진압군은 구봉산, 종고산, 장군산 등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외곽 고지를 점령한 진압군은 이내 산꼭대기와 해상에서 시가지로 박격포 사격을 가 제2연대와 3연대는 민가를 닥치는 대로 수색했다. 어메, 사방천지에 군인들이 깔렸네. 아이고, 난리 났네. 이제 진짜로 난리가 나버렸어. 어이, 거기! 잠깐! 예, 예! 만세! 만세! 아주머니는 누구 편이 좋소? 나야 당연히 양반네들 편이 좋지라. 왜 그렇소? 양반네들 힘이 더 센 게 그런 게 좋지요. 그 아주머니 아주 웃기는 아주머니일세. 아이고, 살았네. 집이 어디요? 예, 이어서 모탱이 돌아가고 쭉 가야 쓴디. 야, 너는 먼저 가고. 네. 아주머니는 앞장서시오. 예. 그럽시다. 아유, 고생하시는디. 우리 집에 가서 찬물 한 바가지라도 잡숫고 가셔야지라. 딴말 말고 빨리 걸으시오. 아이고, 예예예. 예, 예. 군인 양반께서 목이 많이 마르신 모양이어요. 그 진짜로 재미진 아주머니일세? 상사님! 저 집 문간방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뭐야? 좌익이야? 잡아! 아니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라! 이 짝 저 짝 아무것도 아니란 게! 문간방 새들어 사는 양반이 그런 걸 아이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 내가 그전에는 경찰들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때 찾아왔으면 좋았을 거 아니오! 어메, 어메, 제발 살려주시오! 예! 아이고 살려주시오! 조심하시오. 그리고 저기 학교 운동장으로 빨리 나오시오. 야, 가자. 3연대 병력을 이끌고 토벌작전에 참가한 송석하 소령이 여수지구 계엄사령관에 임명되고 여수군청에는 토벌사령부가 설치됐다. 여수 여중에는 군기대와 5연대가 주둔하면서 민간인 협력자와 인근 섬 지역 잠전부대 소탕에 나섰다. 토벌군이 여수에 진입하자 곳곳에 반란 진압용사 환영이란 플랜카드가 내걸렸다.
그러나 토벌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반란군과 협력자를 골라내기 위해 주민을 집합시켰다. 장갑차를 타고 시내로 돌진한 12연대와 작전에 참가한 각 대대는 담당 구역을 나누어 주민들을 진남관이나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이게 한 것이다. 해상의 함선에서 발사한 박격포와 진압군이 구봉사를 넘어오면서 발사한 박격포로 여수 시내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봉산 지서장을 지낸 신영길 씨의 목격담이다. 함포 사격선인지 뭐니 불이 나가지고 온 사방에 뭐 어이 불이 나가 대낮에 그러니까 뭐 함포 사격 소리도 나고 또 뭐지 뭐 해군 이 여수 앞바다에 그러면 한 채 저거 시장차가 두 채 모두 다 구설하고 있어. 전투가 치열했던 여수초입 인근 주민들은 피신을 했고 자녀 시민 무장대는 국군의 총공격을 견디지 못해 구례방면으로 퇴각했다. 여수는 소수의 좌익 청년과 학생들이 지키고 있었다. 다들 잘 모여있지? 아이고 놀래라 기척이라도 하지. 어딜 갔다 온 거냐? 읍내 한 바퀴 둘러보고 오는 길이다. 아야 그러다 군인들 눈에 띄면 어쩌려고야? 새길로만 다니면 되지. 여수는 내 손바닥 아닌데 누가 누굴 잡냐? 지금 밖에는 완전히 군인들 천지라고. 여수는 국군 손바닥 아니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랑께 상박 차려야. 우리도 가야 할까? 어? 어디로? 산으로. 큰 산으로. 우리는 여기서 여수를 지켜야지. 너는 모친 지키고. 그렇지. 우리 어머니를 지켜야지. 여수를 지키는 것이 우리 어머니를 지키는 길이고 우리 어머니를 지키는 것이 여수를 지키는 길이다. 그래 그게 우리 길이요. 1948년 10월 19일 밤 봉기를 일으켜 여수를 떠나온 14연대 주력군은 순천을 점령했고 학구 상거리에 대처를 거쳐서 22일에 구례군 터지면 문수골에 도착했다. 이때부터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군에는 지리산을 품은 지역이란 특성으로 남한 빨치산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당시의 끔찍한 상황을 떠올리며 아직도 몸서리치는 구례 주민들의 이야기다. 그냥 전역이면 뾱뾱뾱뾱 이야기에 막 전역 나 올라가 산으로 막 구두소리 들극들극들극 올라가는 총소리가 옛날에 막 총이 몇 겨우 총 겨우 총 그때는 하루 내가 열산을 알았을까요? 막 자글자글자글 엄마 엄마 들어와 엄마 엄마 들어와 막 무슨 신겼다 엄마가 우리 엄마가 맨날 신겼다 엄마 들어와 엄마 총가 들어와 들어와 난 꽉 뜨겁었었지 그때는 안 죽으려고 헐치야 이거 말도 못해 징그러 지금 생각하면 26일 이른 밤 토벌군은 광양을 진압했다. 다음 날엔 여수를 완전히 탈환하는 동시 구례를 진압했다. 지리산 백운산 자락과 가까운 이곳은 여순 사건 진압 후 토벌군에 의해 피해가 극심했다. 구례 용방면과 산동면을 가르는 수확제에서 12연대 백인기 중령 일행이 빨치산의 습격을 받아 산동의 시락마을에서 백인기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이후 시락마을 앞 꽃쟁이가 산동의 주요 학살지가 된 것을 두고 주민들은 연대장이 죽은 것에 대한 복수로 생각했다.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구례는 특히나 수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집안의 대가 끊길 것을 염려해 오라비 대신 죽음을 택했던 산동의 19 처녀 백순예. 백부전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다. 백부전의 조카 며느리 박오목 씨가 전하는 가족사다. 삼남 이녀를 낳으셨는데 이 셋째가 우리 시아버님이고요. 그리고 막내 고모. 별명이 하도 이뻐서 고치부전처럼 이쁘다고 해서 부전아 부전아 이름이 그게 부전이니까
잡혔는가 봐요. 평소에 사람들 불렀던 이름이. 그리고 키도 크고 수 노는 솜씨도 진짜 좋았어요. 산동면의 부자였던 백씨 집안의 오남매 중 둘째 딸인 백순녀는 19 나이에 부역 혐의로 희생됐다. 이미 사망한 큰 오라비와 작은 오라비. 집안은 풍전등화였다. 하나 남은 오라비는 집안의 대를 이어야 했다. 백순녀는 셋째 오라비를 대신해 군인을 따라 나섰다. 가족 중 누구라도 죽여야 죄를 면해준다는 대살의 희생자였다. 백부전이 대신해 죽은 막내 오라비의 아들 고모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은 조카 백정규 씨. 해마다 가을이면 노란 꽃들이 봄날 처녀 웃음처럼 변하던 산수유나무가 한잎 두잎 처연히 낙엽을 떨고 내는 가을이 되면 그의 마음 한켠에도 말로 닿지 못할 무언가가 우수 떨어져 내린다고 한다. 백정규 씨의 그 마음이 담긴 산동애가를 들어본다. 잘 이끌어 산동아 너를 두고 나는 간다. 군인들 중에 아마 누가 또 우리 고모를 갖다가 뭐 좋아했던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걸 적어가지고 구전으로 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노래화 돼가지고 지금까지 산동애가가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 고모가 뭐 다른 여자분들보다는 좀 틀리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름을 올려가지고 감투를 그 만들어 놓은 거라요. 실질적으로 우리 고모는 나 그런데 참여도 안 했고 나가도 않고 말하자면 그쪽에 활동했던 사람 명단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으면 살려주겠다고 너는 살려줬다고 내놓으라 함께 그걸 주워버렸다 이제. 그러니까 거기 그냥 그 있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잡아다가 아까 그런 식으로 처형이 돼버린 거지 이제. 19 처녀의 피오름이 맺힌 노래 산동애가. 홍순예 씨의 기억은 애절하다. 백부전이라고 있어. 백부전이라고 있는데 야 이거 상관 마을에다 나 군인들이 빨개들 뭐라겠다 해갖고는 군인들이 이제 잡으러 왔어. 이 아가씨 집으로 이제 군인들이 뭐라기 들어가갖고 그러니까 뭐라기 갖고 이제 죽이러 나갔는데 그 아가씨가 그 노래를 부르더래. 그렇게 불렀는데 군인들이 이제 말이 나가를 그렇게만 들었어. 말이 저거 진짜 죽이가 아깝다 하면서 총을 막 들었다 놨다 놨다 그랬다고 그러더만. 그래갖고 결국에는 빨갱이 팬 들었다고 하고 뭐라게 웃어 뭐라게. 잘 있거라 산동아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숨어 숨어 부르던 노래들 노래의 한 자락자락에 꾹꾹 눌러 담았던 그리운 이름들 얼굴들 그 사람들은 이제 모두 어디로 가고 없지만 여순 사건 70년 애 끓는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수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6부작 여순 사건 70주년 특별기획 9일간의 기록 제5부 서름의 넋두리 그 아픔의 곡조 극본 천안화 감수 주철이 연출 안정희 해설 김종성이었습니다.